비혼주의자였던 박수홍의 변절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. 그쵸. 맞습니다. 예, 그 박수홍 선배가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이고 20살 때부터 따르던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는 행동은 다 옳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초반에는 이분이 비혼주의자를 선언했을 때는 아, 비혼주의자가 옳구나 해서 또 따라간 거고 그 이후에 갑자기 저한테 크게 상의 없이 결혼을 발표하고 결혼을 생활하는데 이야, 정말로 아, 너무나 깨가 쏟아지고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. 결혼 안 한 게 충격인 거예요? 상의 안 한 게 충격인 거예요? 상의 안 한 게 조금 더 충격이었습니다. 네. 네. 그러면서 그 어려운 일을 겪었잖아요. 그러니까요. 그때 아, 저렇게 힘이 돼주는 여성분이 있으면 정말 좋은 거구나. 그러면서 계속해서 저한테 그때부터는 뭐 결혼을 막 계속해서 권하는 거예요. 네. 그러면서 저도 이제 생각이 좀 결혼적으로 좀 쏠리긴 했어요. 네, 어느 정도는. 네. 헌수 씨 결혼한다고 하니까 수홍 씨도 아주 좋아하셨겠네요. 너무 좋아하죠. 너무 좋아합니다. 그래서 저희 뭐 커플끼리 여행도 자주 다니고 네, 뭐 저희가 이제 40대고 50대인데도 불구하고 뭐 커플끼리 막 놀이동산도 가고 막 그렇습니다. 거기도 평균 따지면 40대시잖아요. 평균. 아, 굳이? 신랑 신부 평균 굳이, 따지면. 굳이 예, 뭐 또 그렇네요. 네. 되네요. 아니 그럼 박수홍 씨가 또 손한수 씨 결혼하신다니까 네. 결혼 선물 이런 거 좀 세게 해주실 것 같은데. 뭐 약간 뭐 저 말씀들을 이것저것 막 하시는데 저는 일단 됐다고 해요. 예. 그래서 뭐 저는 뭐 사실 근데 제가 요즘 뭐 이게 시력이 조금 이제 좀 안 좋아졌는지. 아 노안 시작될 때예요. 예, TV가 좀 작게 보이는 느낌이에요. 뒤에 있는 TV가. 예, 뭐 이게 뭐 착시 현상인지 모르겠지만 그래, 뭐 수홍이한테 생각은... 뭐 사달라는 건 아니죠. 아 절대로 아, 뭐 절대 저는 아니죠. 부담 주고 싶지 않습니다. 아, TV는 좀 큰 게 좋긴 해. TV가 약간 좀 작게 보이고 약간 흑백처럼 보이는 느낌. 사달라는 거 아니에요. 예, 아 저는 뭐 옷은 옷은 세탁기 없이 손으로 빠나? 아 근데 그럼, 이제 뭐 건조는 혼자 하나? 그럼. 건조를 제가 이제. 볕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뭐 약간 뭐 좀 그게 뭐 기계가 있던 여기 뭐 기계 같은 게 있던데 같이 뭐 건조... 붙어 있는 기계 있어요. 아 그래요? 빨래하고 건조 같이 되는 거. 아, 사달라는 거 아니에요? 아 저는 아, 예, 부담 주고 싶지 않습니다. 이불도 네. 빨고 이러려면 좀 큼직한 게 나을 거예요. 맞아. 아무래도. 그거 너무 비싸고. 아 아닙니다. 지금 아유 다 그럴 거 없고 그런 얘기는 네. 신부에게 물어보세요. 아, 아 신부가 뭐가 필요한지. 아. 네, 네 알겠습니다. 아무튼 이 아침에 박수홍 씨가 방송을 보고 계셔야 그럼요. 되는. 네. 아 제발 좀 봐야 되는데. 아 전화 하고 올 걸. 네네. 네, 좋아. 아, 할 걸. 근데 야. 이런 면에서는 걔가 네네. 정신이 조금 무뎌. 맞습니다. 안타깝네요. 사실 돌려서 네. 얘기하면 안 돼요.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얘기해. 바로 얘기해. 맞습니다. 알겠습니다. 아. 자 우리 헌수 씨의 러브 스토리 지금 듣고 계시는데요. 그 세 번째 이야기는 뭐가 네. 될지. 운면의 반쪽이 맞는지 검증에 들어갑니다. 아. 검증까지? 뭘 어떻게? 뭐 사실 검증 이런 건 좀 약간 안 되는 표현이고. 하면 안 돼요. 네. 그럼. 그러나 네. 그럼 무슨 리트머스 시험지도 아니고 검증을 뭘? 아 제가 이제 너무 또 이제 신중하다 보니까 이분을 놓치고 싶지 않고 어떤 선배 그 부부들처럼 혹시나 극으로 치닫고 싶지 않아가지고 보통 다들 이제 결혼해서 아주 사소한 걸로. 맞아요. 그렇죠. 예, 싸우시더라고요. 방송 보니까 선배님도 그러시더라고요. 예, 말씀이 예, 죄송합니다. 아무튼 그래서 뭐 이제 뭐 32년 동안에 두 번 있었어. 아, 네. 네, 그래서 그런 것들 예를 들어 뭐 빨래를 양말을 뭐 털고 뭐 말린다. 또 말린 다음에 턴다. 뭐 이런 얘기들을 또 하고 막 하셨는데 전혀 저하고는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게 너무 진짜 완벽한 분이에요. 오. 뭐 틈을 뭐 빈틈을 찾으려고 해도 빈틈이 없습니다. 와. 어떻게 이런 분이 저한테 왔죠? 아, 안 보이는 거겠지. 그래도 좀 교제하고 그러면서 뭐 의외의 모습을 발견하거나 뭐 오히려 완벽한 분일수록 의외의 모습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. 아, 의외의 모습이라. 아, 그런 거 있습니다. 그 박성 선배 그 커플하고 저희가 유기견 봉사를 가끔씩 가요. 아유, 좋은 일 하시네. 네, 거기서 가면 이제 남성들이 할 일이 있고 여성분들이 할 일이 있는데 남성들이 주로 이제 힘든 일들 막 흙 퍼나르고 막 이런 거 하는데 제 그분께서 남성이 하는 일을 웬만한 남성보다 더 열심히 더 잘합니다. 체력이 좋으시니까 또 한 4시간 5시간 더 고개를 든 적이 없어요. 흙을 푸는데 고개를 안 드십니다. 일꾼 부인이고 하지 마요 그만하세요 했는데 아 좋아요 좋아요 막 땀 흘리면서 막. 진짜 훌륭한 분이구나. 그러니까 그런 의외의 모습은 있어요. 네. 그 외의 의외의 모습은 없습니다. 그리고 사실 결혼하고 맞춰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식성이거든요. 식성 네, 취향 어떻게 좀 비슷해요? 너무 잘 맞습니다. 아. 네.
박수홍 선배 커플은 해물류를 좋아하고 저희는 완전 육식파예요. 네, 그래서 뭐 저희 뭐 물론 조금 다른 것은 양이 좀 다릅니다. 왜? 저는 이제 상추쌈을 삼겹살 하나를 넣어요. 네. 근데 저희 그분께서는 세 개를 넣습니다. 잘 드시는구나. 요 정도가 좀 다릅니다. 근데 그 상추 쌀 때 밥 넣고 고기를 세 점은 넣어야 식감이 탄력이 있어서 좋아요. 아, 그런데 이제 그게 훨씬 맛있어. 고기만 세 개를 넣는 게 아니고 앞에 보이는 반찬을 다 넣습니다. 아. 네, 그래서 쌈이 한 요만큼 돼요. 아. 네, 그래서 그 관광공사 직원분들한테 이제 다 이렇게 해서 주는 거를 행복으로 알고 있는 분이라 가서 봤더니 다 여기가 찢어져 있더라고요. 네, 상추 일하시는 분들이 상추가 조금씩 있더라고요. 아유, 이분이 개그맨은 개그맨이에요. 맞아요. 그 결혼하려면 말이 대화가 잘 통해야 되는데 혹시 그 부인이 아 자기야 나 자기 사랑해 그럼 그 뜻을 뭘로 해석하실 거예요? 헌수 씨 사랑해 그럼 그 뜻은?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는 거 아니겠어요? 아니지 나 있는 거 필요해. 어머 헌수 씨 쓰레기가 꽉 찼네 이 얘기는? 어 쓰레기 좀 갖다 버려라. 그렇지 네 맘대로 해 그거는? 정말 죄송한데 저희하고는 그게 안 맞습니다. 저희는 아, 그럼 내 멋진 이야기 들을게. 알아서 제가 치우고 알아서 쓰러지고. 헌수 씨 그 결혼하기 전에 저분 만나지 마세요. 당분간. 아, 아니요. 피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. 아까 알았어. 아유 헌수 씨 러브스토리 들으니까 좋네요. 아유, 네 번째 이야기 보겠습니다. 호칭은 특별하게 대화는 존댓말로 합니다. 네. 오, 존댓말. 아, 존댓말 하세요? 정말 예 지금도 뭐 그분 이분 뭐 그렇게 얘기하고요. 아니 알콜 안... 발음이 알콩달콩. 어, 그렇게 사는 그림이 눈에 설치되는데 존댓말 한다 그러니까. 네네. 조금. 아니 이제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이제 그 싸움이 극에 가지 않으려면 존댓말로 하면 가지 않더라고요. 아. 네. 저희는 그리고 4년 동안 알고 지내고 1년 넘게 연애를 한 동안 한 번도 싸운 적도 없습니다. 네, 냉랭했던 분위기도 없었고. 네. 그리고 저는 이제 존댓말 하는 것이 내가 정말 이분을 존중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존중하지 않을 것이다. 정말 존경의 마음을 다하자. 그런 마음에 또 그러면 그 존경의 마음을 담아 호칭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부가 신랑을 부를 때는 이제 저는 그분이 이제 유학 생활을 하시고 천주교라서 그 엘라님이라고 전 부르고 세례병. 네, 그분은 저에게 이제 오빠라고. 아니 뭐 아까 뭐 황제님 어쩌 그건 기분 좋으실 때 저한테 제가 뭔가 좋은 일을 했을 때 항상 예, 이쁜 짓을 했을 때 기분 나쁜 머슴님으로 가는 거예요. 아 거기까지 안 갑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얘기 듣다 아, 보니까 계속 안 좋은 쪽으로 그러니까 저기 당분간 머리를 좀 드세요. 네. 네. 이게 헌수 씨가 무슨 복이 있길래 이런 귀한 분을 만났을까 하는 생각도 그러게 들어요. 말이에요.